여러분들 요새 랜섬웨어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? 이것이 랜섬웨어 대응에도 클라우드 백업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퀘스트의 클라우드 백업이 랜섬웨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그 최근 원래 특히나 그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고객사들의 어떤 연락을 많이 받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백업 업무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온 상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격리된 백업 환경을 구성하는 고객사들은 뭐 랜섬웨어 환경에서 정말로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는데요. 그런 환경들이 뭐 우리가 레거시 환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SAN VTL 테이프 장비 사실 정말로 이제 폐쇄적인 환경을 구성하는 것만이 사실 랜섬웨어의 그 최적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뭐 비용도 절감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건비도 인력도 많이 그렇죠. 또 필요한데 애자일하게 일해야 되고. 네 그렇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이 사실 어렵 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더그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하면서 또 거기에 또 랜섬웨어를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클라우드도 사실 온라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LTO 테이프 시스템과 같이 완벽한 그 어떤 폐쇄적인 것들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에어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스토리지 형태나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 객체 기반의 어떤 물리적 격리 대신 이제 가상으로 격리하는 그런 개념들로 웜이라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쓰기라든가 삭제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읽기만 가능하게끔 해서 그 백업 데이터들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클라우드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의 백업 스토리지들도 이제는 웜 기능을 활용한 그 랜섬웨어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그래서 웜 기능한다고 해서 엄청 또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지는 않고요. 제가 알아봤는데 그냥 저희 이제 그 백업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용량만 더 이제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웜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별도의 어떤 공간이 그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공간 쓴 만큼의 비용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웜의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은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랜섬웨어 대응을 적절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디폴트 플러스는 DCIG SME 랜섬웨어 방지 상위 5개 솔루션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. 이거는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근데 의미라고 DCIG가 뭐 하는 곳이에요? 저거. DCIG가 그 어떤 그 테스트 기관이고 그 다음에 리서치하는 기관들인데요. 이번에는 이제 그 중견 중소 기업들을 위해서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 한 50개를 선정해가지고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중에 한 17개의 제품들이 그나마 괜찮다라고 선정을 했고 거기에 이제 상위 1등부터 5등으로 이제 그 중에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네폴트 플러스가 포함이 됐습니다.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의 불변성을 제공을 하는 기능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비개방형 프로토콜. 네폴트 플러스에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어떤 그 백업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속 프로토콜을 쓰게 되는데 그래요, 아까 그 가속 프로토콜이 다른 제품들이나 다른 곳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캐스트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랜섬웨어에 조금 더 안전하다. 프로토콜 이름이 뭔가요? RDA라는 RDA. 프로토콜인데요. 그래서 캐스트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의 독점적인 특성들 때문에 좀 부가적인 방어 계층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거기 아까 더불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, 그 다음에 중복 제거 성능을 통해서 그 가성비 있는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할 수 있는 그 제품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랜섬웨어에 최적화된 백업 솔루션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계층적 방어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층적 방어를 통해서 일단은 그 방어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데이터 보호
랜섬웨어가 이제는 그 최종 목표는 백업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기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특화된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넷볼트 플러스가 저런 특화된 솔루션의 하나임을 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